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오늘 비가 또 이렇게 내리고 있네요. 어저께 제가 연면 시비를 해줬는데요. 구독자님이 꿀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육이 입장에 그 직접 대고 그 영양제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또 제가 일기예보를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영양제를 주고 비가 새벽부터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자주 오죠. 저는 사실 살짝만 오고 안올줄 알았어요. 눈꽃만큼 오고 안올줄 알았는데 신기하게 또 이거 비가 이렇게 세수를 시켜버렸네요. 연면 시비를 해주면 입장도 탄탄해지고 얼굴도 키우고 강합성도 해준다 그래갖고 어저께 밤에 제가 이제 다이소에 갔다 와갖고 액비 뭐 사갖고 와서 뿌려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비가 와서 뭐 비도 연면 시비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애들이 또 빗물을 먹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댓글을 제가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일요일 날인 것 같아요. 새벽에 영하 1도까지 떨어진다고 오늘 일기예보를 봤는데 댓글에도 며칠 전에 이제 좀 추워지는 것 같다고 새벽에 그 추워지는 그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늘 얘기를 해도 구독자님들은 까먹더라고요. 많이들 까먹어서 제가 이제 그 작년에 12월 초까지 노숙을 했거든요. 근데 다육이마다 특징이 좀 다른데요. 대부분 다육이는 높은 온도에 있다가 그 이제 지역이죠. 이제 다육이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 40도까지 올라가고 새벽에는 영하로 뚝 떨어진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보내는데 갑자기 가을 중순, 원래 이게 11월 말 정도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올해는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영하 1도까지 떨어진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추위가 오는 거죠, 갑자기. 올 추위는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매년 기후가 틀리다 그랬죠. 진짜 제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일기예보를 늘 찾아보니까 매년 기후가 틀려요. 그래서 근데 작년서부터 중부는 비가 이렇게 자주 오고 있거든요. 근데 영하 1도로 떨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초보자님들은 걱정이 되시는 거 옥상에 키우시는 분도 있고 거리대 내놓고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걱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작년에 경험을 했던 분들은 그렇게 지금 12월, 10월 달에 뭐요 정도 뭐 내려가는 거는 걱정을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영하 7도까지 거리대 11월 달에 영하 7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놔본 적이 있는데 영하 6도까지는 모든 다육이가 잘 견뎠어요. 근데 영하 7도에 라울이 냉해를 입었었거든요. 영하 7도에. 그래서 제가 초보자님들 같은 경우에 중부가 여기가 좀 추운 지역이에요. 중부 중에서 여기가 좀 많이 추운 지역인데 다른 남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온도가 많이 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남부 쪽에 있는 분들은 10월 달에 영하 1도로 내려간다 그래도 이게 10월 달 영하 1도랑 11월 달 영하 1도랑 12월에 영하 1도랑 1월 달 영하 1도가 똑같을까요? 이게 매우 틀립니다. 그냥 해길이도 틀리고 그리고 이게 같은 온도래도 그 1월 달 영하 1도가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10월 달에 영하 1도는 그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영하 1도는 그 저희 집 거리대랑 바깥에 키우시는 분들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 거리대는 냉기가 좀덜 올라와요. 근데 층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층에는 아무래도 좀 서리도 모르겠어요. 전 다육이를 키우면서 이슬이 맺히거나 뭐 서리가 끼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얘기했죠. 10월 달에 영하 1도랑 11월 때 영하 1도랑 12월 달에
1월달에 영하 1도가 매우 틀리다 그랬죠. 11월달까지 영하 1도는 해계리가 있기 때문에 금세 좀 따뜻해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 환경이 그 온도가 막 40도까지 높게 올라갔다가 새벽엔 뚝 떨어진 환경에서 적응된 게 다육이거든. 얘네도 선인장과 선인장. 멕시코드 그 제가 선인장 키우는 거를 들어보니까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새벽에는 영하로까지 뚝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얘네들 다육이가 가시 없는 선인장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방심하면 안 되고 이게 환경적인 차이가 있죠. 이게 거리대는 괜찮은데 땅에 직면에 있는 분들 있죠. 직면에 있는 분들. 근데 대부분 관광한 다육이는 10월달에 영하 1도는 얘네들 원래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버티는데 아무래도 온도가 갈수록 1월달이 그러니까 다육이 키우는 게 제일 힘든 달이 있어요. 8월달하고 1월달. 8월달은 너무 덥고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나서 달기가 힘들고, 1월달은 너무 추워서 낮에는 햇볕이 짧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죠. 얘네들은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롤러코스 같은 그런 기후에 익숙했는데 일정한 온도 있죠. 너무 춥거나 아니면 너무 덥거나. 이게 기복이 없는 거죠. 그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 다육이가 매우 힘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좀 빠이한 애들이 생겨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새벽에 영하 1도, 10월달에 내려가는 거는요, 다육이들에게는 약간 껌 같은 존재, 무지 쉽다. 얘네들이 잘 버틴다. 건강한 다육이는. 근데 막 분갈이한 애들 있죠.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연구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애기들 있죠. 뭐, 애기들이 약하다 그러는데, 제가 영하 7도에 더 내놨던 게, 다육이 입꼬지들이에요. 근데 은근히 입꼬지들이 잘 버티거든요? 잘 버티는데, 많이들 입꼬지 그 작은 애들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수분이 많은 두꺼운 애들 있죠? 두꺼운 애들. 요런 애들이 위험해요. 왜 그냥 수분 함량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제일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게 라울. 그러니까 거리대에 제가 11월 달에 영하 7도에 내려갔을 때 제일 먼저 냉해를 입은 게 라울이에요, 라울. 그러고, 처음 저는 냉해를 입었으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얘네들이 또 이렇게 겨울을 나는 애들 같은 경우에 위에 얼굴, 들은 싹 죽고 또 이듬해 또 다시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그 돌나물가, 돌나물들이 그렇죠. 그래갖고 나중에 두고 보니까 다시 그 뿌리 쪽에는 사라져 있으니까 위 얼굴은 냉해를 입었어도 그 이듬해 얼굴은 다시 나오는데 다시 이렇게 입꼬지 하듯이 다시 시작하듯이 조그맣게 올라와요. 그래서 죽지는 않았는데. 두고 보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10월달 영하 1도는 오히려 얘네들 그 온도차로 얼굴을 예쁘게 물들이는 아주 좋은 그 서프라이즈 같은 그런 날씨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들 걱정을 하더라고요. 영하 1도 내려가는데 꽃샘추위 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영하 1도로 내려갈 줄 몰랐어요. 10월 달에. 근데 오늘 일기예보 이렇게 나오는데 영하 1도로 내려가니까 뭐 추위 조심하시고 농작물 피해 없길 뭐 바란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일반 그 농작물은 좀 위험하는데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얘네들이 생존율이 추위에 좀 강해요. 은근. 여름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고 기복이 좀 심한 그런 환경에서 얘네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적응한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노지에 땅에 허벌판 그 있죠.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아파트 건물도 없고 뭐 건물들이 없고 일단 그 노지 같은 경우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유튜버를 봤는데 그 봄에 그 꽃샘추위 때그 영하 1도인지 몰라도 내려갔었는데 저희는 그 거리대는 괜찮았는데 그분은
냉해를 입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환경마다 다 틀린데 거리대는 좀 괜찮은데 그 노지 같은 경우 있죠. 논밭에서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해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환경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냉기가 쑥 올라오죠. 땅이 직면하고 있는 데는. 근데 여기는 거리대는 이게 공간이 있고 제가 이렇게 다육이를 키웠을 때 서리가 한 번도 낀 적이 없어요.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갖고 논밭에 좀 이렇게 공터에 아주 넓은 그 허벌판에 키우시는 분들 밭대기에서 하우스 없이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 영하 1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다육이는 웬만하면 다 얘네들이 케어를 하는데 좀 이렇게 여기 지금 요 당인 있죠. 당인이 좀 추위에 약해요. 허비 당인은 좀 들한데 요 당인이 되게 추위에 좀 약해요. 따뜻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에 분갈이를 하면 뿌리 안착이 잘 안 돼서 빠이하는 경우도 있고 요 아이가 그때 제가 알기로 냉해를 입었다고 냉해로 좀 보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웬만한 다육이 같은 경우 10월달 경우 영하 1도로 떨어지는 거는 제 팁으로 봤을 때는 잘 버팁니다. 저희 다육이가 11월달 영하 7도까지 잘 버텼는데 그 중에 하나 요 라울이 문제가 됐었어요. 얘네들은 아니고 다른 애인데 지금 작아져서 쟤네는 제가 거리대 안 내놓고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데 그 애들이 문제가 됐지 그것도 11월달 말에 10월달 영하 1도는 새파라 피다 다육이한테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아주 허허벌판 논밭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은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꿀하루 되세요. 마지막 영하 1도 내려간다 했죠. 걱정이 되시면 하우스를 덮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그 경험이 있잖아요. 영하 1도 내려갔을 때 하우스 덮진 않아요. 10월 달에는 덥지 않습니다. 그냥 마칩니다. 그냥 그 밤을 보냅니다. 11월 달도 그렇고 만약 영하 3도에서 4도 내려가면 하우스를 살짝 덮고 그 전에는 10월 달은 진짜 영하 1도는 그렇게 온도 차이도 있고 해길이도 좀 있기 때문에 애들이 무지 잘 버텨요. 다육이 특성상. 여기까지 빠바이.